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지금 무척 덥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폭염에, 과연, 여러분들 주식도 신경질이 나지 않을까. 장이 좀 지지부진 합니다. 이러니까,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서 혹여나 여러분들 좀, 마음이 상해 계실까 싶어서, 즐거운 얘기들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이럴 때는요, 등목 쫙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등목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등목 쫙 하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는데, 요새는 에어컨이 최고입니다. 에어컨하고 끌어안고 살고 싶죠. 결국은 에어컨하고 자고 싶고요. 에어컨과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예, 와이프는 필요가 없죠. 그런,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요 얘기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웃으셨습니까? 시장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 시장도 쭉쭉 늘어지고 있습니다. 잠이 올 정도로 늘어지고 있죠.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동성의 요인은 결국은 글로벌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 자넷 앨런 의장, FRB 의장이죠. 자넷 앨런 의장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는 디폴트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적 요인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존재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가 누군가 하면요,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보이면 우리 장 역시 눈치를 보면서 변동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낙관적 관점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간 구간 짧게 보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5개월 월봉인데요. 5개월 동안 양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5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락폭을 키우면서 강한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회복하고 결국은 5개월 마지막 쪽, 지금 이제 5월 26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닥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5개월째 강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음봉을 만들 구간은 결국은 짧은 단기적 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증시에서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근원적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결국은 돈이 갈 곳을 잃었다. 방향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고 있다? 자, 은행 맡겨봤자 돈 안 됩니다. 금리 좋지 못하죠. 자, 부동산 해봤자 환급성 떨어지고 부동산 상승률이 예전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꾸 옮겨 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단기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수익성을 알차게 꾸려줄 수 있는 위험 자산인 증시 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날이 더워서요. 팔부터 좀 걷어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시에 화랑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되고 그것이 지금 5개월 내 계속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추세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끝이 아니냐?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박스권을 살짝 뚫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상단에서 밀고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럴 수 없음을 제가 몇 가지 요인을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자넷 앨런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 연내에 금리 인상하겠다.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고 하면 기업들이요,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갖다 쓴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초저금리니까 이걸 갚지 않고 다른 데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데 심지어는 이제 갚아야 될 돈조차도
지금 대출을 내서 갚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조금 좋아졌다.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돈들이 작용을 제대로 했고 그것이 경기 지표를 끌어올렸고 그럼 당연히 돈을 일부 걷어들여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이나 이것이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결국은 이 빌렸던 자금으로 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회수해 가지 않겠느냐. 즉 돈이 외국계 자금들이 유출돼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서서히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를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 것도 아닌데 외국계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보다는 그들이 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렉시트, 브렉시트, 포렉시트. 참 말들도 잘 지냅니다. 그죠?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 영국 유로존 탈퇴, 이제 포르투갈 유로존 탈퇴, 이 포렉시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이 왜 유로존을 탈퇴를 하려고 할까요? 서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떨어져 지낼 때 좋습니다. 같이 붙어 살면 계속 뭔가 불만이 생기죠. 네가 조금 더 잘했니? 내가 조금 더 잘했니? 이런 불만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부부 싸움이 되는 것이고 종례는 이혼까지 갑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붙을 때는 그래 사랑해 좋아 이래가 붙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포르투갈도 영국도 붙어갖고 독일하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 유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잘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랑한대 이러면서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붙고 나도 보니 너무 붙어있으니까 이게 덥기도 덥고 짜증도 나고 하거든요. 그죠? 이게 막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불만이 이놈들이 왜 일을 안 하는데 저리 놀면서도 돈을 받아갈까 이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에 대한 불만이죠. 그리고 포르투갈에 대한 불만이죠. 스페인에 대한 불만입니다. 집시 국가예요. 그죠? 결국은 집시 국가는 잘 놀면서도 쓰기를 좋아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집시 국가들의 형태, 우리가 천성불개라고 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들이 지중해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먹고 나는 거, 자라는 거 그냥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생활들을 해오다가 이게 간섭을 하고 하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아직은 유로존을 탈퇴했을 때 그들 국가도 자국들도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겨 자먹기로 지금 덥지만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유로존이 전체적으로 유로화에 대해서 1달러 1페르티 시대를 1달러 1유로 즉 1페르티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자국의 제품들이 해외 수출 쪽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묶여져 있는 더위를 스스로 이걸 끊고 나갈 지금은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결국은 곰게 되겠죠. 그 곰는 시점은 저는 향후 2년 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1년 내, 2년 내까지는 주식이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죠. 그때까지는 여러분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모멘텀 위주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책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자꾸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카드 꺼내라 압박들이 가해지고 있죠. 결국은 한은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하는 총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해외 수출 쪽에서 엔저라든가 유로와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중국이 자꾸 산업적으로 침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출 쪽에서 해답을 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부분에서 해답을 풀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환율 정책도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이죠. 경기 부양책 제대로 나온 적도 없는데 주가는 이미 2140선을 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700선 위를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 부양책만 쏟아져 나온다면 전고점대 영역을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5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설명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 부근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대가 아니냐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이 풀려야 될 시점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꾸 기업체를 쪼우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를 쪼우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잉여장 가지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의 방향들이 앞으로 명확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삼성도요, 현대도요, 새로운 산업 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산업군에서 M&A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라호텔, 호텔 신라와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손을 잡았습니다. 면세점 사업 같이 해보자고, 그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올라갔었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지금도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그 건전한 조정은 결국은 재상승을 하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을 말하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디로 잡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것을 체크를 해봐야만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 체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화약입니다. 화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폭탄 만드나 이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화장품, 제약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 화장품 제약도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쪽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면세점 화장품 매출이 줄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까지 와버렸다. 그다음 제약은요. 제약 바이오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바이오는 어디까지나 임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이 유동성 장세에서의 뚜렷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이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대감이 오히려 실적보다는 앞서가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먼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뀝니다. 그때는요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살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약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요커들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들이 왜 제약을 싹쓸이해 가고 있는가. 결국은 첫 번째 그들의 의료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보다는 약국 문턱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약국을 많이 찾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제약, 자국의 제약회사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약회사들 제품들을 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바로 가정에서 꼭 두는 약들,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두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국약품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죠? 토비콤, 안약,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안국약품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안국약품 보면요. 최근 들어와서
시세적 분출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많이 드렸던 구간은 14,000원대 구간이었고 지금 추세적으로 25,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제약주, 제약주 중에서도 가정상비약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드렸던 게 있죠. 일양약품이에요. 소화제 여러분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었죠. 그죠? 일양약품도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강한 상승세 29,000원에서 단숨에 42,000원까지 뛰어올랐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광동제약도 얘기 드렸습니다. 쌍화탕 광동제약도 얘기 드렸는데 광동제약도 다른 종목에 비해는 상승폭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바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염생약 얘기 드렸었죠. 동성제약을 얘기 드렸었는데 5,000원대 얘기 드렸던 것이 지금 이제 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 일동후디스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일동제약, 요것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동제약도 보면, 단기적으로 18,000원에서 지금 28,000원까지 순식간에 차고 올라왔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제약 쪽이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실적 장세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많이 살아갔던 제품들 결국은 제약 쪽에서밖에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요커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들의 제약을 우리 자국의 제품들을 많이 싹쓸이해 갔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중국 쪽이 우리 좀 조심해야 되기면서도 중국 쪽에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 산업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40강. 미래, 벌써 40강이네요. 그죠? 미래 신기술 집약,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미래 신기술 집약이에요. 결국은 왜 이 신기술 집약된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서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 진입대가 높은 장벽,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치매적 요인들이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 쪽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중국이 산업적으로 치매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랜드로버 이보크라는 자동차와 똑같은 중국의 랜드윈드라는 자동차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들이 짝퉁 수준에서 이제 기술력까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그리고 한국의 산타페와 똑같은 현대 산타페와 똑같은 차 이름도 여러분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면 성타페이. 자,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그 성타페이가 부품까지도 거의 자국의 우리나라 제품 부품을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부품까지도 거의 뺏겨왔다. 그런데 이게 짝퉁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제대로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동차 쪽에서는 치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신기술.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펀드멘탈 대비 주가 저평가 상태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늘 저평가다. 여러분,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바로 최근에도 보면요.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멘탈로 보면 오히려 아직 상승의 폭이 덜하다는 거예요. 실적 좋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성장 기대감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선상에서 또 박스권을 형성해 들어가고 있죠. 자, SK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를 보면요. 주가가 늘 49,000원대 이상 오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다가 또다시 이 49,000원, 오늘도 49,000원 150원을 찍고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49,000원대에서 일부 차익신을, 분할 차익신을 했습니다.
아, 반을 또 분할채 할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저가를 주게 되면 또다시 재매수하는 부분, 재매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 지금 몇 SK하이닉스만 세 번째 차익신을 했습니다. 5만 1,500원 이상에서 한번 차익신을 했고요. 그리고 4만 7천에서 다시 재매수했고 4만 9천에서 다시 재매도 했고 다시 4만 6천에서 다시 재매수했고 다시 4만 9천에서 다시 재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분할로 매수했다가 분할로 매도했다.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 앤 밸런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바이 앤 밸런싱이 가능하다. 결국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일봉으로 보면요.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 즉 4만 원에 처음 한번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제가 5만 8천원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1,500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도 방송상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걸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내리고 또다시 뚫고 다시 밀려내리고 또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요, 실적이 받쳐주면 이런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도 추세적인 부분, 즉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아직도 SK하이닉스가 6만원 그리고 8만원대까지 간다는 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1차 파동이 나왔고 1차 파동에서 지금 2차 파동까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이론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차트로만 파동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세 그리고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을 모두 골고루 살펴보시자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D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지금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방식, HDD 방식이라고 하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방식에서 쓰기 읽기 속도가 10배가 넘는 SSD로 컴퓨터들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인데 이게 가격은 비싸도요. 훨씬 내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쓰기 읽기 속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고품질 제품입니다. 이 SSD가요. 결국은 지금 PC 시장에서도 그리고 데이터 시장에서도 이 SSD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도표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SSD의 성장은 반도체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반도체가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제 치킨게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역입니다. 예전에 HDD 방식은 조금의 용량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SSD 방식은 완전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앞으로 반도체 시장 더욱더 성장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반도체 산업 변화에 의한 장비업체 영향 분석입니다. 결국은 DRAM이 중장기 수혜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웨이퍼 캐파라든가 웨이퍼당 스텝수라든가 총 스텝수가 모두 증가를 하고 있고 안정적 수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DRAM 영역에서도 중장기 수혜가 가능하다는 보시고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낸드가 3D 낸드로 기술 경쟁이 연장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3D 낸드 쪽은 중장기 대폭 수혜를 보겠지만 2D 랜드, 즉 2D 플래너 랜드는 결국은 수혜폭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3D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도요, 바로 중장기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반도체 전공정에서의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더욱더 기술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 축적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반도체 한국 기업 시장 점유율 상승 추이입니다. 결국은 탑5 국가 중에 한국 기업만 점유율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의 D램, 낸드 시장이 독보적 1위고요.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높은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이 지금 퀄컴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제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뚝 2위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은요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 왜 저렇게 미미한 수준일까요?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결국은 진입장벽이 높은 쪽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중국 쪽에 침해가 덜 들어오고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높은 쪽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지금 원가 개선율 삼성전자 우위 그리고 원가 개선율 하이닉스 우위에 대한 부분인데 하이닉스 우위가 지금 좀 많습니다. 언제부터? 자, 언제부터예요? 2014년도 4분기에는 하이닉스 원가 개선율이 훨씬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 1분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원가 개선율이 우위에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들이 계속 경쟁을 통해서 원가 개선율들을 더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즉 수익 구조들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절하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15조 투자한다는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죠. 여러분 1조가 넘어가면 거의 천문학적 숫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조를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15조입니다. 자 이 15조를 투자해서 삼성전자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답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좋은 일이죠. 기업으로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그죠? 자, 일자리가 늘어날 테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15조나 들여서 투자를 할까요?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문점으로 남아야 됩니다. 앞부분에 이미 설명 다 드렸죠. 퀄컴을 이겨보겠다고 합니다. 누가요? 삼성전자가요. 그 삼성전자가 퀄컴을 이기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가 보겠답니다. SK하이닉스도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탑5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더욱더 이런 투자를 가속화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우위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렇게 투자한 것이 성과를 거둬들이겠죠. 근데 이미 성과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부터 주식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나오면 더더욱 크게 움직이겠죠. 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자고요. 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 쪽부터 좀 볼게요. 일단 LOTBQ이 나오는데요. LOTBQ이 삼성전자가 바로 이 반도체 쪽에 15조를 투자하겠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횡보구간, 즉 고점대에서 횡보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정 들어오기 전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조정 구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선을 꺼봐드리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11,200원대까지 조정은 한번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LTV급 안 주면 차버리면 돼요. 그죠? 안 주면 차버리면 됩니다. 꼭 이 종목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아이온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이온스 역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아이온스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온스도 지금 10,000원대부터 해서 30,000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왔죠. 근데 이것도 역시 오늘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중심선까지의 조정을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투자는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가시화된 부분들은 이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27,000원 이하까지의 조정은 한번 기다려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종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거의 이제 반도체 쪽에 거의 대장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LOTVQ, 아이원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매수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조정이 깊이 들어왔고요. 2차 파동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도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4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너무 쉼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미만대까지의 조정은 기다려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추세적 상승을 좀 만들어냈으니까 그것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냈죠. 결국 반도체 업황의 활황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K-시텍입니다. K-시텍은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K-시텍이 계속 8,000원 부근에서 9,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애를 많이 먹게 했어요. 그러다가 3월 달부터 급격하게 개선세가 나오면서 8,000원에서 15,000원까지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세적으로 보면 11,500원대까지는 조정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최근에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이라든가요, TLI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비아트론 차트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10,000원대부터 지금 15,000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박스권 상단 부분을 뚫어놨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저 15조를 투자하는 쪽에서 15조 중에서 가장 먼저 집행되는 것이 뭐냐면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13,000원의 추세적 상단을 뚫어냈기 때문에 저는 21,000원, 2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TLI 이런 종목들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LI도요,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면서, 조금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LI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박스권 하단이고요, 박스권 상단이 10,000원대까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MCU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어버브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가장 반도체 기본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본 부품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역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 즉 GD대 영역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추세적으로
다음번 정 고점 때 영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가요 6,600원에 한번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 무시하셔도 좋은 게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됐어요. 그죠? 최근에 어떤 하락 쪽에서도 거래량 수반이 된 바가 없고 상승 쪽에서 여기서 오히려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500원대 이상에서의 저항대가 즉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볼 것이 뭐냐면 팹리스 쪽입니다. 이런 반도체 증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설계 과정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의 설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그 팹리스 업체가 첫 번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바로 이제 반도체 설계가 끝났으면 장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웨이퍼 장비를 운송하는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 사이맥스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 꼭 보셔야 된다. 지금도 여러분 인지 디스플레이는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시면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그대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거두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 디스플레이는요 전 고점 때 영역 부근인 3,500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노려보실 만하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조정만 들어와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로 매수해보세요. 결국은 올라올 놈들은 강하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주식시장 결국은 산업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산업싸움에서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들이 일로 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못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자회사 사이맥스의 상장도 이런 인지 디스플레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 그룹은요.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 그다음에 바로 지금 자회사 사이맥스까지 상장이 되면 3개의 상장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맥스가 지금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오히려 더 기추가 주목이 되는 쪽이고요. 이 사이맥스의 지분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인지 디스플레이는 거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셔서 시장에서 잘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우스가 굉장히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폭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죠. 조정의 폭은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8,800원 정도의 조정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매수 구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반도체 쪽에 보면 원익 QNC도 있고요. 한국전자 홀딩스, 뭐, 피델릭스, 원익 IPS, 뭐, GST, JT, 뭐, 한미반도체,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갈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보시라고 얘기 드리냐면요. 반도체가 지금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쪽이 가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은 어디까지나 임상의 단계, 즉, 기대감이 높아서 거품이 빠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그 거품이 빠지면 실적 장세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관계된,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관계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도주군, 새로운 주도주군의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있는 종목은 사실 따라붙기 부담스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못 따라붙었다가 만약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끄러지면 바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률이 굉장히 더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지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펼쳐질 섹터 중에 여러 가지 즉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 반도체 쪽의 업황에서도 또 말씀드려야 될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못 샀어요.
못 샀다고 해서 그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붙어야 정답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정답입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힘드시면 다른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른 종목군에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아직은 저평가 상태. 그런 종목 들어가 있어도요, 시장이 웬만큼 급락 나와도 그 종목은 살아 돌아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늘 주식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 보이지 않는 산업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해답권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에서 내가 매수를 해놓고 기차 타기 전에 이미 나는 올라타 있다는 기분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차는 언젠간 출발하게 되어 있죠. 그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깥 경치를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지금 상승폭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어떤 주도주군이 화약 쪽이었다면 약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도주군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 쪽이고, 전자 쪽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반도체,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사물 인터넷 관련 반도체, 그리고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바로 사물 인터넷이 핵심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신다면 반도체 쪽 관련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집중 투자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곳 저곳이 막 올라가고 따라가는 거 보이면 따라붙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따라붙으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심리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너지면 결국은 손절하거나 수익은 얼마 못 보고 빠져나와야 되죠. 그럴 거면 뭐하러 그 종목을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안 올라가 있는 종목권에서 타 있으면 그 종목이 100%를 갈 수도 있고 200%를 갈 수도 있다는 지금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IT, 반도체, 사물 인터넷 관련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산업과 산업 간의 싸움에서 지금 중국이 침해가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 결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침해를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들이 많이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잘 나가는 자식이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나가는 자식에게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자를 포화를 쏴 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갑자기 하루에 15% 상한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6월 15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플러스 30%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이면서 같이 가는 업황 중에서도 반도체, 사물인터넷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이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설계 단계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설계 이런 부분에서도 장비 쪽에서도 분명하게 처음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요, 무조건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하면 설계 단계의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최근에 TLI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비아트론이라든가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죠. 반도체 쪽에 이쪽에서 설계를 하니까요. 반도체를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설계회사가 처음 수혜를 입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장비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장비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업체들입니다. 전공정, 후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순차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는 팹리스의 설계업체들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장비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 순차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것들이 조정 들어올 때 바로 설계 쪽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하시면서요. 제가 거의 한 시간 동안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은 이들이 대기업들이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께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로 간대. 우리 여기서 투자해가 여기서 더 많이 수익 벌어 간대. 돈 벌러 간대.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시고 여전히 조선, 철강, 정유, 화학, 저평가니까 그거 들어가갖고 수익 보겠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섹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너무 에어컨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너무 에어컨을 끼고 사시다 보면요 냉방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깥 공기 여러분 많이 쐬시고요. 바깥에 나가 황사 때문에 또 기관지가 안 좋아지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쉬는 날 가까운 근교의 어떤 산 이런 데로 좀 여행을 다니시면서요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